아, 저게 또 우리 애비이네 저게. 공사장이야. 이게 아파트 가기 전에. 어, 맞아 맞아. 그거 가기 전에 우측 어딘가에 버렸다는 거야. 아. 아니, 확실해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했대요? 연락이 와서요. 제가 놓고요. 저 위에까지 예, 걸어가서 거기 앉아서 예. 제가 담뱃값 버린 것도 거기 아마 있어요. 어, 저 여기는 없어요, 지금. 건너편에 갈대공원, 갈대숲 같은 공터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 한 20분 후에 나올 때에는 큰 가방 하나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피해자한테 막 얘기를 했죠. 너 왜 자꾸 거짓말하냐 이거. 어? 여기까지 와서 시원하게 얘기한다 이러고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예? CCTV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공원에서 저까지 걸어가는 게 지금 CCTV까지 확인했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거야 이제. 뺑뺑이 돌리고 말이야. 상식적으로 길가에 그걸 두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쓰레기차에 버리고. 봐, CCTV 지금 좀 다 나왔잖아 이제. 본인이 차 안쪽에 공원까지 빈 공터까지 가는데 뭘. 반대쪽에 왔는데 진짜 여기 엄청 넓다 진짜. 와 미치겠다. 허울판이야 완전. 풀숲이랑 웬만한 거 제가 처음에 집어든 데는 다 뒤져봤는데 없고 이 CCTV 하나도 없네요. 공사장 현장이에요. 공사 현장. 이런 건가? 쟤랑 노란색 그 플라스틱 재질 하나가 보여서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한번 다시 봤는데 잠깐만 찾았다. 노란색 통 똑같은 게 이제 발견됐는데 그게 이제 피해자 최초의 체포 당시에 가지고 있던 휘발유 통이랑 똑같은 제품이더라고요. 이쪽에 이 똑같은 신나 하나 타진 거 있어요? 어, 그거 있나 그래. 다 버렸네. 네. 가면서. 알았어. 태워버린 것 같아요. 아, 찾으면 다 나오는데. 어? 왜 거짓말하고? 아, 태웠네. 예, 네, 여기 똑같은 통 태웠고. 요 보니 그 저기 뭐야 범행이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가방.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맞아요? 유기한데? 여기에서 여기 불이 태웠어요? 예. 범행 도구라 생각 때문에 여기다 다 버린 거예요? 범행 도구는... 은폐하려고?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피 묻은 걸 가져갈 수, 숙소에 가져갈 수가 없어서. 예. 여기 버리고 간 거예요? 예. 그럼 왜 지금까지 지금 거짓말 했어요? 여기다 버려놓고 왜... 여기까지 와서도 우리를 양보 예? 돌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차백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차백을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제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제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중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